네, 이 시간에는 우리 네팔에 계시는 이예신 선교사님과 긴급히 지금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예신 선교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혼자 또몇 사람이 아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모두가 같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라서 이렇게 방송으로 좀 기도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것인데요. 실시간에. 예, 우리 이예신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교사님. 이렇게 네. 통화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목소리는 밝으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은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네. 성교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펑펑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물선 몸무게를 딱 빼가시니까 제가 몸이 가벼워요. 그리고 이렇게 힘이 막쫙 빠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사한데요. 사실은 걸음을 못 걸어요. 그래서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빨리빨리 돌아다니면서 그냥 지 마음대로 막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잡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걸음을 못 걸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아마 우리 예. 선교사님 이 방송 기도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선교사님의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 상태이신지, 또 지금 암 투병 중이신데 그 과정 어떻게 되셨는지 좀 처음부터 다시 좀그암 투병에 관한 그 과정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의 이예신 선교사인데요. 하나님께서 네팔에 보내시고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잘 살고 있고, 전적인 은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강팍하고 자아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다섯 번째 암을 앓고 있네요. 네팔에 온 후부터. 그런데도 오늘까지 저를 살게 하셔서 잘 살고 있고요. 사실은 지난 4월 21일 날 제가 혈액암이 계속되면서 또 악성 림프암이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악성 림프암을 이제 항암을 하고 치료를 하다가 올해 네팔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고 4월 21일 날 네팔에 나왔습니다. 네팔에 나와서 이제 이곳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사람들도 저를 만나기를 원하고 제가 하는 말을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직원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올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곳에 왔는데 제가 이제 한 3일 정도 쉬다가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한 3시간 정도 밖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쩔뚝거리고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가 이제 오른쪽 다리인데, 처음에는 이제 왼쪽 다리가, 항암을 할 때는 왼쪽 다리가 무지 아파가지고, 이제 힘들어서 그 다리는 괜찮아졌는데, 이제는 오른쪽 다리가 이제 림프절이 다 붓고, 그다음에 림프절을 따라서 이제 몽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마 신경에 연결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음을 걸을 때 이제 그 신경에 연결된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이제 쉬고 아프고 힘이 없어서 걸음을 걷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를 업어서 날르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진 않았는데 요즘 계속 몸무게를 빼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160cm 키에 몸무게가 50kg는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48kg까지 떨어져 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못 걸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두 번째는 네팔의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날마다 하루에 1,000명씩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38%, 40%가 가깝게 코로나가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다 문을 닫았는데 저희 학교는 타시굴에서 왔어요. 3일 동안 버스를 타고 가서 또 거기서 6시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 온 학생들, 그리고 전혀 예수를 모르는 그 아주 가난한 계층에 또 다른 14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보냈어요. 제가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나가면서. 이번에는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3개월 공부하고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아서 아예 이번에는 이제 저희 기숙사에서 사는 사람 5명이, 그리고 선교사님 1명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옆에 있는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환자 발생을 해서. 그럼으로써 이제 동장이 학교 문을 닫으라고 그랬는데, 학교 문을 닫고 안 닫고, 저희는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잘 처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상황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저기를 한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외부인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영양제를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뛰어놀고, 너무 씩씩한 것 같아요. 그 영양제 때문이라고 할수 없을 것 같은데, 자우지간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물이 없어요. 여기가 산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물을 지금 계속해서 사서 먹는데, 이제 락다운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우박 오고 춥고 비 오고 덥고 이런 이 기후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기도 잘 걸리고 또 목욕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 태양열판이 이 돌풍으로 인해서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을 이제 데워서 목욕을 시키는데 이 문제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인간이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스톱하게 하시고 또 기후도 이제 찬물로 목욕할 수 있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제 락다운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그 태양열판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따뜻한 물을 쓸수 있게 해주시든가,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뭐 락다운이 되니까 길이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저희가 학교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지방정부에서 이제 학교 운영을 위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학교 운영이 중단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또다시 이제 네팔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학교 문이 닫히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지방정부에서 학교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그것을 이제 줘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뭐 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다고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뭐또 모든 그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러는데도 이제 지방정부에서 그 허락을 안 받으니까 좀 찜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곳 저기, 사역이 가능하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의 상황을 듣고, 물질로 또 영양제로 또 동역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을 진짜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지금 거기 학생 수하고 선생님들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 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학생들은요, 14명이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과 직원과 8명이에요. 아, 여기서 그렇군요. 같이 기거하는 사람들.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저까지 합치면 이제 8명이고 10명인 거죠, 직원이. 네, 그러면 그래서, 예. 선교사님이 안 계셔도 직원들 그 페이는 그 월급은 지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네. 예, 그렇죠. 당연히 그거 해야 되죠.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없어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금이 네팔로 바로 와요. 그래서 이제 네팔의 은행에 제가 그 개인 이제 그 체크로 이제 제가 사인을 해놓고 가면은 선교사님이 이제 그것을 이제 매달 해서 주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을 들어가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주사 맞으러 미국을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저기 하는데 이제 제가 사인을 해놓고 가는 체크를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다가 주는 것을 이제 직원한테 맡겨야죠. 네. 지금 현재 상황에는 지금 이제 6월 달에 한국에서 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분이 할수 있고 저는 이제 이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제가 이번에 온 특별한 목적은 저희 그 땅을 이 마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파먹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파먹어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면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5에이커는 못 되고 4에이커 반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되게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땅을 좀 파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200평, 300평 이렇게 계속 파먹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놓아두었는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와서 지금 땅을 측량을 하고 또 길을 더 확실하게 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울타리를 치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하다가 지금 땅은 이제 어느 정도 재졌는데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이제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다리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제가 업어서 지금은 날라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을 가능하면 뭐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이번 주말이나 내년 내주 초에는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제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네.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도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헌금으로 결국은 저도 여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좀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별로 마음이 제가 편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이제 애들도 또 제가 있어주기를 원하고 또 이곳에 그 사람들도 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고 그러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우선 선교사님 건강 회복, 그리고 항암을 잘 이기실 수 있고 몸이 회복되시는 거 첫째고, 또그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계속 사역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 운영비 또그 직원들 월급 이것도 계속 필요하고, 그다음에 물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물을 판다면 그 얼마가 예정 얼마 정도 예산이 드나요? 근데 저희가 물을 한 150리터 정도 판다면 그건 되게 돈이 많이 들어요. 한 거의 3만 불, 2만 5천 불에서 3만 불 정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네팔은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하여튼 돈이 좀 많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건수, 이제 그 또랑 가까운 어디다가 이제 건수를 판다면 한 2,000불에서 2,500불 정도를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샘을 두 개를 봤는데 하나는 말라버리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루에 이제 하루에 한 2,000리터 정도 나왔었어요, 물이.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건수기 때문에 흙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이제 말라가지고 지금은 하루에 50리터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사 먹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샘을 뭐한 20리터 그 정도 판다면 한 2,000불에서 2,500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왕이면은 깨끗한 물, 정말 저 좋은 물이 나오려면 한 150m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미터 정도 파야 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200m
아, 2만 5천불에서 3만 불 사이 일다가, 예, 물론 하다 보면 더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 우리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성령이 감동하시면 정말 우리 선교사님 혼자 애쓰시고 그동안 또 일구어 오신 모든 일들이 건강으로 지금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우신데 잘 진행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재정도 좀 지원이 되어서 우선 우물말이라도 확실하게 좀 파놓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자 이제 이 끝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이상 더할 말도 없고,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입으로 그냥 고맙다고 드리는 것 자체가 참 죄송하지만,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워놓으셔서 제가 또할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선교사님 저희가 열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완치시켜 주실 겁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절대로 마음으로도 예,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 우리 선교사님을 사랑하시고 85년도에 네팔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축복하시고 사용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귀하게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